zum Einkaufen. Mhm. Willst du bis zum Brücke gehen?아니라고. 야, 안 stinkt, Coco. 야. 방귀 안 꼈다고. Banco to go hast gemacht. 아니라고. Du bist die Banco to go Frau. 아. Coco Banco. 죽을래? 야, 죽을래? 또 죽을 수 하나. 네, 이 국경 지역의 집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거든요. 물론 괜찮은 집도 있는데 집들도 작고. 작은 편이고 약간 허술하고 비어있는 집들도 많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치고도 이 동네는 약간 이상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국경지대까지 나와서 저렴한 집 찾아서 살아서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게 아닌가 그러는데 확실히 집들이 싸기는 싸요. 우리가 저기 그 무어에 거기 내려서 호박쇼를 사면서 복덕방에 있는 봤더니 그냥 집에 주거 공간이 408제곱미터고 방이 5개짜리 집인데 85,000 유로더라고요. 방 5개짜리 집에 85,000 유로면은 10만 유로도 아니면 안 하면 싸긴 엄청 싼 건데 아무래도 슬로베니아 접경지대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싸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동네 같아요. 그래서 집들이 좀 작고 허름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전부 그냥 제 남편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치쇼 앞댄 보호된 넉 마로니 빈댄칸 투가오스타스 네, 우리는 부싱샹 오스트리아의 와이너리를 Neben mir von auf Berg gekommen. Schau mal. Bad Latkiersburg. Bad Latkiersburg. Ist wieder angeschrieben, Bad Latkiersburg. Ja. Da rechts. Sangweit am Vogau. Guck mal. Ist gut aus. Willst du hinaufgehen? Dann müssen wir stehen bleiben. Ja. Nach 80 Metern Ankunft. Guck mal, hier kann man parken, ne? Ankunft. Schauen wir mal, dass wir da weiter draußen irgendwo parken. Da unseren Kapalinen. Information hier. Parken. Da. Parken hier rechts. Ja, parken. Rechts abbiegen. Rechts, rechts, rechts. Information. Das ist gratis. Ich denke, hier ist gratis parken. Oder? Das kleine Parkinformation. Kann man hinten auch parken, da, oder? Ehrenhaus. Hier입니다. 여기를 보러 올라서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섰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빨레네. 2차 세계대전 중에 1차도 있네요.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입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오늘은 유난히 되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를 이렇게 쓰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에렌하우젠. 에렌하우젠이라는 동네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차는 저쪽에 주차장에 세워놨고요. 아닌가? 저 뒤인가? 아닌데 저기 주차장 맞는데요. 저기다 세워놨고요. 여기 뒤에
뭐가 있어서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로마 솔저가 있고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덤인가? 두 명의 병사가 지키고 앞에도 두 명이 있고 포도도 있고 입구를 열 수가 없어서 포스티온 포스트 포스톤 바스 호모스 호노스. 이병장은 수염도 났어요. 아, 저병장도 수염은 있네. 이 오스트리아 이름 없는 시골에 어쩌다 이렇게 로마 병장이 서 있는 건축물이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여기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건축물의 용도는 뭔지.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무덤 같긴 한데 아니면은 어쨌든 생각 없이 왔다가 뭔가 특이한 물건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고요. 저쪽 뒤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는 그 땅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금지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못됐다고 사람들이. 어차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출입금지 표지를 갖다가 남편이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은 출입금지 표지를 못 봐서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싶어요. 제일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라서 성이 아닐까 했는데, 성은 아니고 무슨 뭐, 농가? 바원하우스,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나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보농이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사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내려갑니다. 에어렌 프라우엔. 아, 에어렌 프라우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신이 있는 여자들이라 그래야 되나? 에어렌. 어쨌든 여자와 관련된 그런 마을입니다. 아유, 애들 이제 끝나고 집에 오나 봐요. 아, 인포메이션을 갔었어야 되는데. 뭐 볼 게 있겠나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걸 보고 갑니다.